야, 이거 마법이 참. 동해는 글씨 연습을 좀더 해야 될것 같은데요. 동해가 원래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친구한테도 그렇고, 형들한테도 그렇고, 동생한테도 그렇고, 표현이 좀 서툴어서 가끔 이렇게 말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동해가 직접 이렇게 글쓴거 보니까, 얘가 이거 몇자 되지 않는 걸 적으면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슈퍼주니어 팀 내에서는 기범이가 막내예요. 규현이, 려욱이랑 기범이 같이 함께 막내인데, 형된 입장에서는 좀더 우리 기범이가 형들한테 막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도 하고, 심지어 잠이 오면 졸립다고 막 투정도 부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가끔 좀 미안할 때가 있죠. 형보다도 기범이가 더 낫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무튼 예전에 슈퍼주니어가 있기 전에 기범이는 연기자 김기범으로 활동을 했으며, 그때는 힘들어도 의지할 곳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너무 힘들고 그래도 이제 사랑하는 멤버들이 있고 하니까 많이 의지하고, 의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털어놓고, 나가서는 김기범이겠지만 팀 내에서는 막내 기범이로서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썼냐면, 바보라고 크게 적은 다음에, 가끔은 네 나이 그들처럼 편해지길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부터 기범이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기범이 나이에 다른 친구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적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야, 이렇게 들고 있으면 기범이 손에 전달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제